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어깨가 엄청 결리고 이 등살이 찐다던가 팔 뒷부분이 심하게 보인다던가 하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슴만 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오히려 라운드 숄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운드 숄더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딱 4주만 눈 감고 해보시면 정말 많이 개선되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혹은 직장 업무, 공부 같은 일들 때문에 이 어깨가 말린 상태로 고착화되고 자세가 변형되게 되는데요. 이 라운드 숄더가 진행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엄청 결리고 머리가 아프고 전체적인 상체 라인과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 등살이 찐다던가 혹은 이 팔살, 팔 뒷부분이 심하게 보인다던가 하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운동할 때도 상부 승모근이나 목 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운드 숄더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편하게 내가 라운드 숄더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팔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서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섰을 때 손바닥이 몸통 쪽, 허벅지 쪽이 아니라 뒤를 향하고 있다면 라운드 숄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편안하게 섰을 때 손바닥이 원래는 어깨가 정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옆을 봐야 되는데 손바닥이 이렇게 뒤를 보고 손등이 앞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깨가 말렸으니까. 이렇게 라운드 숄더는 어깨가 둥글게 말려있는 상태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슴만 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오히려 라운드 숄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는 상체에 있는 근육의 길이가 복합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날개뼈를 앞으로 이렇게 굽게 하는 소흉근, 팔뼈를, 이 팔뼈를 안으로 회전시키는, 그리고 이 머리를 나오게 하는 광배근이랑 대흉근, 그리고 또 광배근이 짧아지면 어깨가 아래로 말리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상부 승모근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가 됩니다. 제가 광배근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상부 승모근 올라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깨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 팔이 이렇게 말리면서 앞쪽에 있는 이두근이 짧아지게 되고 팔 뒤살, 삼두근 있는 쪽은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견갑하근, 삼각근, 전거근, 상부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날개뼈를 뒤로 접어서 자세를 수정해주는 건 맞지만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가슴을 펴고 날개뼈를 접는 것만으로 라운드 숄더를 고칠 수가 없고 오히려 목과 어깨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오늘 제가 공유하는 루틴을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라운드 숄더를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1주라고 말씀드렸지만 1주간 해보고 효과가 있으시다면 최소 4주간은 하셔야 교정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 그리고 일회성의 측면에 그치지 말고 진짜 딱 4주만 눈 감고 해보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루틴을 추가해보시면 정말 많이 개선되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저희가 30초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호흡부터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갈비뼈를 이렇게 손으로 껴안아 주시고요. 복부가 사방으로 팽창될 수 있도록 하면서 30초간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때는 크게 내쉴 때는 공기를 끝까지 다 이때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해주세요. 갈비뼈가 뒤로도 팽창될 수 있도록 사방으로 넓혀줍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바른 자세를 인지하는 동작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신 상태에서 저는 날개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돌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끌어내리고 날개뼈를 살짝 뒤로 모아주세요. 어깨가 펴지면 천천히 팔을 둥글게 내려줍니다. 다시 올라와서 옆으로 모으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30초반 진행해 볼게요. 날개뼈를 모아서 아래로 내려주는 데 집중해 주세요. 호흡은 처음에 배웠던 대로 갈비뼈를 사방으로 팽창시키면서 자, 그 다음은 저희가 광배근을 풀어줘 볼 거고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한쪽 팔과 반대쪽 팔을 뽀갠 상태에서 이쪽 팔의 바깥 부분, 이쪽 손의 바깥 부분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몸통을 바깥으로 보내서 광배근을 늘려줄 겁니다. 몸과 손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쭉 밀어주세요. 합 30초간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옆으로 밀어주세요. 손과 골반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으로 쭉 당겨내 주시면 이쪽에 등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원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손 날을 감싸주시고 그대로 쭉 밀어내면서 이완. 본격적인 교정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셔야지 제대로 된 동작을 수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무턱대고 운동을 수행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원래 길이로 돌려주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호흡은 배웠던 대로 갈비뼈 팽창 뱉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더 밀어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앞쪽 삼각근을 늘려볼 거고요. 팔 뒤에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이 전면 삼각근을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호흡.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해볼 거고요. 팔꿈치를 모았던 상태에서 팔꿈치를 벌리는데 이때 팔꿈치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열리는 느낌으로 30초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닥에 엎드려 주실 거고요. 저희 YTW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위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 다음 손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시고 다시 날개뼈를 조일 겁니다. 하나, 다시 원래대로 T, Y 내려갑니다. 날개뼈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프시죠? 힘들수록 등이 많이 말려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저희 Y2A 해볼 거고요. 위로 올라와서 열중이죠. 천천히 다시 Y 요렇게 돌아가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1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로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암서클 동작해볼 거고요.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그대로 손등이 바닥을 닿도록 원을 크게 그려주시고 꼭 손등이 바닥을 닿도록 해주세요. 가슴을 열어내고 정면에서 만납니다. 자, 50초간 한쪽씩 해볼게요. 가슴을 열어내주셔야 되고 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이 어깨만 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등부터 굳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운동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등을 열어줄 수 있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쉽고 시원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억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언제 어디서나 도구 없이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이 운동 하나만은 스스로 기억하셔서 내 몸에 뭔가 힐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 왔습니다. 가슴 열어내고 호흡은 처음에 배운 거 지금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마시고 가슴 열고 후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가슴 끝까지 열어내고 이 동작 할 때 손등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원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크게 손등 다 닿으면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 시원하다. 이렇게 오늘은 말린 어깨를 펴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려봤고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매번 말린 어깨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기시지 말고 딱 일주일만 눈을 감고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서 인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보시고 이 시원한 느낌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운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운동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운동 영상으로 주 5회 함께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온라인 PT를 아래에 있는 히든 링크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